좋았어 좋았어. 야 사이 개 좋구요. 사이 개 좋구요 지금. 어 가자 가자 가자. 아 까비 거기서 뭐 못된거 배웠어. 어디서 각성을 가려고 그래. 어? 미술을 또 뽑아버려야지 저거. 죽었다 죽었어. 이거 조졌어 이거 조졌어. 어 수고했어 수고했어. 좀 쉬다가 잡기. 어 어 오 이게 인술로 막는다 저게 돼? 안되겠다 대세는 로또다. 대세는 로또다! 그렇지 그렇지 로또 좋아. 대세는 로또! 그렇지 로또 개좋아. 어 좋았어 좋았어. 역시 사인은 로또야. 좋아 좋아 좋아! 까비 어 저 3미르 5위가 어 사거리가 굉장히 짧네요. 어 이제 사이가 무서워서 못 온다 이제 못 와. 어 사이 무서워서 이제 못 와. 어 아싸 또 로또 한번 터졌고요. 어 이게 데미지가 다 다르게 들어가 이게. 근데 지금 로또만 개 터진 거예요. 어. 가자! 아 바꿔치기 하셨네. 어딜 어딜 나 여자 집착증 있어 영. 어딜 가세 영. 그래 한 번에 기회 주마. 어 저렇게 달려들겠지? 달려들 때 수가냥. 대세는 사이. 癖や 특징을 掴めば 倒すことは難しくない. 사이에게 죄가 있다면 어떤 애니에도 길거리에 지나갈 것 같은 엑스트라 원처럼 생긴 얼굴이라는 거야. 그거 빼고는 얘한테 죄 없어. 얘는 나루토라 애니에서 최선을 다해서 인수를 쓰고 있는 닌자라고. 우리가 알아줘야 됩니다. 진짜 얼굴 한 70년대 애니에도 저런 얼굴 나올 것 같은데 개 평범하게. 오르치마루 아들이 있어? 조졌네. 얘들아 이제 스팀 얘기 좀 닥쳐. 스팀 안 되는 거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차라리 루리앱에 가서 뭐라고 해. 그럼 좀 나을 수도 있어. 어. 나한테 여기서 뭐라 한다고 대부분이 아니야. 계속 방송 몰입 방해하지 마. 어 이거 딱 봐도 카카시 있을 것 같은 분인데요.
야, 그래도 오늘 1000포인트 넘었어. 이제 어느 정도는 이제 포인트 조금 이제 깎일 수 있어요. 이기면 상대가 랭크 승격이네요. 또 부셔버려야겠네. 응당. 아프리카 다시 보기 지우는 건 유튜브에서 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게 깔끔치가 못해서 영상이 제 성격 때문에 지우는 거예요. 와, 스펙사클 하시네 이분. 그렇지. 기다렸다가 기술 넣을 때 여기서 한번 가드 깨주시고요. 가냐! 비례신 시공 질풍 성광 뭐야 이름 개기네 저거. 비례신 시공 질풍 성광 연애 탄 영식. 어우 왜 이러지 장명 센스가. 가세. 아 이건 걸렸네요. 깝쳤다 내가 인정하는 부분.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 각성으로 끝을 내자. 막아. 좋았어. 바꿔치기도 다 찾겠다 가는 거야. 걸려 들었어. 빠져나오시네. 근데 그거 바꿔치기 쓸 때마다 빠지셔야 되는 부분이어서 이제 바꿔치기가 남아 도시진 않으실 거예요. 일어나 걸려 들어버리고 수고샷. 미나토는 막는 순간 바꿔치기 그냥 쭉쭉 따러. 어우 뭐 완전 목돈이 유도야. 어우 야 진짜. 본인분이 지고 계십니다. 그거 아시죠? 저 팀 서포트 게이지 채우려는 건가? 설마? 아 내 서포터가 지금 다 전부 다 근거리여서 안 갈 수도 없고. 야 미안합니다. 비매너 해가지고요. 그만 죽일게요. 순간적으로 성격 나왔어. 미안해요. 더하면 좀 너무 좀 찌질해서 너무 좀 찌질한 것 같아서 참았어. 마무리 내야겠다 이제. 순간 인성 나와가지고. 아니야 근데 저게 좀 그래요 사실. 사라다 한번 가 사라. 아유 여보세요. 저기 완전 목둔이 저기 우이야. 사기죠 마다라. 마다라가 사라다한테 가득 깨지는 부분. 사라다한 죽겠는데 이거. 얘는 아닌데 이거. 차라리 아즈마를 가야겠다. 아니야. 오비토. 어디에? 어디에? 막아. 막아.
어디? 어 잡기지롱. 어 네, 마무리 이거 잡기로 하겠습니다. 어디? 아 마무리 잡기로 할 수 있을까? 어디? 수고인. 失敗はしない. 아, 비연타 너무 많이 해가지고 죄송합니다. 아, 조절을 못했습니다. 어 미나토 잡기 굉장히 좋아. 대시 후 딱 잡으면은 선딜이 짧아가지고 딱 잡기 각 나옵니다. 비현탄 이제 평타 때리면서 차크라 대시 때리면서 기존에 때렸던 평타를 무시하면서 그러니까 평타를 초기하면서 계속 평타를 때리는 거야. 끊임없이 평타만 때리는 거야. 평타만 계속 평타를 갖다가 캔슬하고 다시 때리고 계속 그렇게. 이번 판에는 얘는 이분이 여러분 이거 카카시 한번 하자. 어, 카카시 한번 하고 어, 충분히 참교 가능하신 분이야. 영승 영패야 이분. 어, 어, 아 여기 있네. 어, 오케이. 어, 참교육 멤버로만 가야겠다. 어, 참교육 멤버로 가야겠다. 참교육 멤버. 어. 자 어떻게 할 거냐? 초반에는 카카시로 때려. 그 다음에 각성 가게 되면은 일단은 첫 번째 목숨은 아스마 건담으로 죽이고 건담 빔샤벨로 죽이고 각성가서 그 다음에 두 번째 목숨은 243 봉인으로 죽이겠습니다. 단조르맹 마지막 카드로 쓸게요. 그래서 1,2,3 가자. 카카시 골랐지만 카카시를 많이 안 쓸 거야. 카카시는 도움 닫기로만 쓸 겁니다. 잔인하게 가겠습니다. 자 모르시길 바랍니다. 어 안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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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게 또 유효기간이 꽤 기네. 괜찮아 얘들아 믿음 잃지 마. 아직 아니야. 아직은 아니야. 어 아직 응당 아니야. 아직은 진짜 믿음 잃을 때가 아니야. 야 뭐야. 아니 이런. 됐어 왔어 왔어 이거 완전 왔어. 그렇지. 어 카카시가 오이가 얼마나 빠른데. 이게 분명히 등이 어 등이 붕방. 어 나 왜 이게 등이 따섭지 이랬을 거야. 알고도 당하거든요 이게. 어 참교육장. 잠시 참교육 있겠습니다. 가자! 오이 연계샷! 참교육의 시간이지 응당. 좋구요. 이제 좀 맞겠습니다. 각성 가야 되니까. 어. 아 좀 때리다 가자. 243봉인으로 마무리해야 되는 그림인데 이렇게 되면. 어. 아니야 차라리. 어 그래 차라리. 어.
그냥 더욱더 절망을 느끼게끔 상대를 풀피인 상태로 죽여야겠어. 차라리 더 차라리 응당 더 저거하게 느끼게끔 갑니다. 뭐야, 왜 각성이 안 돼있지? 아, 게이지를 안 채우고 갔네. 이런 씨. 기다려. 안 돼. 이래 버리면 큰일 나는데, 이거. 안 되겠다. 이거 그냥 가야겠다. 안 되겠다. 이거 그냥 이건 내줘. 내줘. 내주고 그다음에 그다음 판에 단조로 각성 가자. 아, 일부러 맞는 거야, 일부러 지금. 좋았어. 응당 좋았어. 그렇지. 응당 좋았어. 아, 저 나무 진짜 나무하고 사연이 많아요, 참. 그렇지. 응당. 아, 이거 그냥 죽일 필인데. 사거리 안 돼요. 피눈물. 흐리리륵 흐리리륵 흐리리륵. 응당. 좋았어. 응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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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다다당당. 마무리 하셨네. 그렇다면 팬 서비스. 야, 카카시가 대신 갔어. 야, 야, 팬서비스 하자니 죽겠다. 야, 안되겠다. 안되겠어. 아, 이거 오기로 죽이고 싶은데. 아니야, 차라리 날 때려. 더 때려줘, 더 때려줘. 그래. 됐어. 이제 그만 때려, 이제. 그만 때려. 각성할 수 있게 됐어. 가자! 성질이 급하셔. 바로 죽여드리는 부분인걸요? 수고하셨어요! 이사상봉이시안. 아, 저게 원래 풀피 때 죽여야지 맛있는데. 아까 각성을 잘못 갔어. 서버드 게이지 다 모으고 각성 갔으면 모든 캐릭터가 같이 각성됐는데. 아, 그거 제가 하나 놓쳤습니다. 아싸, 승급. 좋아. 하지만 저도 이때까지 한 2-3일째 참교육을 엄청 당했기 때문에 이 정도 같고. 진짜 너무한다 하면 안 됩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참교육을 당했습니까?